야, 지글지글이다. 마치 이게 연기가 들어야 할지처럼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멋지게 이렇게 무대를 비춰주는 그런 드라이어스였습니다. 연기 아까 전에 내 차로 다 들어갔어. 그게 소독이. 아, 나중에 사람들이 타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불난차 아니에요? 소독이 아니야. 소독이 된다고. 소독이. 응? 소독이. 소독이 된다고요? 당연하지. 이게 저기 로즈마리에다가. 야, 이거 안에다가 피워놔 지금 빨리. 고기 다 먹고. 이거 숯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 확실해요? 어. 차 안에다 피워놔 빨리. 일부러 집에 숯을 갖다 놓자. 짬밥 먹자. 어, 거의 좋다. 그게 왜 그러는데. 어, 거의. 그러고 형 차에 자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 변리사님이 여탄이랑 뭐가 달라? 변리사님이 약을 팔았어도 대성하셨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스아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찌부리 번쩍이고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함께함이 인문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요. 사장님 진짜 식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와서 한번 데리고 와요. 네, 여기 식구지 여자들이 잔디밭에 애들 들어가도 돼요? 그럼. 네, 그래서 식구 뛰어놀고 물총 싸움도 하고 뚜껑이 가요. 어떻게 먹자. 아, 여러분들 죽입니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사모님이 안 드세요 고기를? 아니 지금 약간 두통이 있대. 어저께 보부사에 가셨는데 아직 안 퇴일 안 했나 봐. 나하고 한바탕 했는데. 근데 그 후유증이 몸엔 남아있거든. 준현 씨 어딨어? 형. 갖고 왔어요? 네, 사모님 끓여주셨어요. 대박. 식사하니 남자끼리 왔다고. 아, 여러분들 된장찌개가 지금 여기 가정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레이켄스 빌리지 사모님께서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 전 솔직히 여러 번 먹었거든요. 식사 이제 한 10번 이상은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쵸? 한 20번 될 거예요. 20번 돼요? 그러니까 저만 특별히 식탁에 유일하게 손님이면서 식탁에 주방에 침입했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다 여기까지 되게끔 하는 것도 다 못하잖아요. 저만 허락해준 거잖아요. 못하지. 그렇죠. 잔디가 저렇게 밝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좋거든. 아, 정말 맞잖아. 특별대왕. 응. 세송이. 아니 그럼 헌송이도 있나? 그런데 세송이 헌송이 버섯 있대요? 야, 좀 웃어드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웃겨야 될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에 웃으면요. 헛 웃음이에요. 립 서비스에 불과하죠. 하지만 진짜 웃길 땐 저 진짜 박장대소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솔직히 얘를 웃기는데 재능이 없잖아요. 저는 좀 진중한 거. 생각을 야기하는 거.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건 우리 글로벌 저력이죠. 근데 저력은 웃기는데요. 임선생님은 저렴이 오른팔인데도 별로 안 웃겨요. 그래서 오른팔 하는 겁니다. 웃겼으면은 저력했습니다. 왼팔 했지. 어때요? 잘라봐 좀. 또 다른 매니저인 청춘상의 분 있죠? 때요. 대청호 때 게스트 그분. 그분 대사가 말이 없더나. 아, 원래 좀 평소에는 조금 과묵해요. 우리 영상에 앉으세요. 그게 멘트 다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다 처음 뵙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풀스 떨면 아, 내 뜻이 나온다니까. 네. 어떻게 그 멘트가 두 가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는 근데 되게 어려 보여 동안이야. 네. 파프리카 이거 드셔보세요. 구운 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파프리카 죽입니다. 싫어. 안 좋아해. 구운 파프리카가요 여러분들. 안 먹어. 묘한 맛이 있는 게 난 고기만 먹을 거야. 나는 육식주의자야. 야, 지글지글이다. 마치 이게 연기가 드라이아이스처럼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멋지게 이렇게 아, 무대를 비춰주는 그런 드라이아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비유가 어이없죠? 말해놓고 좀 그렇습니다. 연기 아까 전에 내 차로 다 들어갔어. 그게 어? 소독이. 아, 나중에 사람들이 타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불난차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독이 된다니, 소독이. 응? 소독이. 소독이 된다고요? 당연하지. 이게 저기 로즈마리에다가. 야, 이거 안에다가 피워놔 지금 빨리. 고기 다 먹고. 그리고 숯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 확실해요? 어. 차 안에다 피워놔 빨리. 일부러 집에 숯을 갖다 놓자. 짬밥 놓자. 어, 거의 좋다. 그게 왜 그러는데. 어, 거의. 그러고 형 차에서 자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 변리사님이 여탄이랑 뭐가 달라? 변리사님이 약을 팔았어도 대성하셨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Lumily Lucrative is Love. 나는 사이비 교주가 됐으면 아마 저기 신천지가 됐을 거라고. 이 멘트는 꼭 넣어주세요. 지금
네. 나간 멘트. 왜냐면 이건 진짜 진실인데요. 아, 약을 파셨어도 내가 봤을 때 죄송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갈 때, 그때는 교회 갈 때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안 보고. 아, 왔어요. 가방이 왔어요. 안 와요. 이걸로 모셨으면. 항상 들고 다니면 교회 가는데, 목사님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떤 교수성이 약간 있다. 사기꾼이었으면, 크게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교주가 될 거다. 아, 헐. 근데 아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제했습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는 옥장판 한 5천만 장은 파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변리사가 합격이 안 됐었으면요. 변리사 안 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거저거 팔다가 장사꾼 하면서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다단계 교주 이런 거. 옥장판 파셨으면 아마. 멘트 다시 한번 해드려요? 내가 봤을 때 변리사님은 있잖아. 어? 약을 팔았어도 대성하셨을 겨. 마약 아닙니다. 어디요? 마약 아니에요. 약장수의 약. 이제 밤에 야식 먹을 때, 라면 끓일 때 저 파채 있잖아요. 아, 맞아. 그거 딱 때려 놓고. 파채는 맛있어. 콩마늘 넣고 끓이면 또 기똥차 저 또. 정말 김치를 끓일 때. 아, 나 요새 변리사님 때문에 요새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살 찍었어. 먼저 삼겹살을 코레일에 구워. 아니요. 구웠어. 파기름을 내셔야 돼요. 파랑 식용유랑 볶아요. 아. 그리고 삼겹살을 넣고 또 볶아요.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볶아요. 그리고 나머지 채소를 넣고 볶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고 끓이셔요. 그게 100점원씩이요? 기본인 거예요. 찌가 올라온 거 봐. 저거 개야 개. 대부분. 우리는 찌가 누웠는지 올라온지도 모르고 있어요. 개를 걷어놔야겠다. 너만 뭐. 근데 그냥 걷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 그럼 자동빵 해야 되나? 자동빵 효율이 높아. 아, 그래요? 아, 난 그리고 안 엉켜. 그냥 물이 깊어갖고 안 엉켜 얼마나. 걷어놔야겠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엉킨 일이 거의 한 번도 내 엉킨 적이 거든요. 변리사님, 어째 괜찮으신가요? 뭐가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장비가 아니어서 손이 안 익어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입맛에 맞으신지. 훌륭해요, 훌륭해요. 최고지. 시즈닝이 아예 안 들어가고. 허브소금 덜 들어가서 조금 약간 싱거운 느낌? 그렇게 해서 찍어 드셔야죠. 그러니까 변리사님 입에는 싱거울 수도 있는데 딴 사람 입에 짤 수도 있어. 싱거워? 짜요? 딱 좋아. 딱 좋은데 저는 이 쌈장 맛을 좋아해서 일부러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념 고기도 찍어 먹어 나는. 아, 쌈장 들어가면 당연히 딱 맞지. 쌈장 없다고 생각했을 때. 메모를 가득 꽉 찼대. 어이씨, 얘 사형선고다. 라이카 브이랑스 차 이거 사형선고입니다. 출가! 사용하다. 변리사님이 밥을 태우셨습니다. 봐봐. 아유, 야, 그때보다는 덜 태웠다, 그죠? 청소했을 때. 저게 아니라. 청소했을 때는 완전 시커매가지고 나 연탄 잡았잖아. 저게 현미사철이기 때문에 시커매고요. 아, 그래요? 종석이 형, 이거 고기 좀. 아닌데,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갖고 파보니까 아내가 시커맸는데. 아니, 불만 나고 딱 태웠잖아. 아, 허이. 아, 태운 건 내가 밑에 쓰고 나죠. 설거지가 될까요? 아니, 아니, 아니. 숟가락도 나중에 은퇴하면은 저하고 약이나 팔러 다니시죠? 예?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미 유튜브로 약 팔아 버렸는데. Lumily Lucrative is Love. 카메라 이제 끄고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냅둬요. 그 지금부터는 다 자르실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방송 2회의 번외편으로 제가 거의 편집할 거지만 편집권은 자유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 예능을 보시겠습니다. 야, 진짜 배가 부른데도 맛있어. 보이세요? 아직도 차코는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강하다. 이건 굳이 세다. 굳이 죽을 수밖에 없네. 근데 밥이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 다 먹었어, 됐고. 아니, 밥이 딱 좋아. 뭐가 탔다 그래. 누룽지 먹어도 되겠다. 나중에 이거 남는 거 누룽지 먹읍시다. 남의 밥만 먹어도 되고. 밥맛이 꿀맛이네요. 와. 밥맛이요, 여러분들. 꿀맛이에요. 불쇼입니다, 불쇼. 어허! 오, 불밥. 어드레? 불밥. 아, 이거 고기 못 먹어요. 봐봐, 내일 김치찌개 먹자. 와인스푼 김치찌개. 이거 진짜 맛이 거의 차이가 없다. 솔직히. 청주 삼겹살 무시할 게 아니네. 제가 좋은 거를 골라왔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멘트 할 때, 편파적인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구분 안 돼요. 무슨 부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아니, 두꺼워서 식감이 있다는 건 다른데, 그러니까 삼겹살도 얇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꺼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죠? 네. 네? 아, 차이. 취향이 틀려, 조금씩. 밥이 진짜 맛있잖아요? 딱 좋은데? 괜찮아. 밑에만 살짝 탔나봐. 이게 진짜 좋은 쌀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스탠딩 해야지 이게 음식이 보이지? 고프로로. 밥하고 고기하고 날파리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날파리는 안 보이니까. 근데 된장찌개를 안 먹어도 돼요? 조금 남았을 때 말아먹으려고요. 엄청 많아. 여기 보세요. 지금 먹으면 배불러서 나도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네, 됐어요. 국물만 주세요, 국물.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내일 먹어야겠어. 너무 아까워서 이거. 됐습니다.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고 안 먹고가 달라요. 네, 저 된장찌개 굳이 좋아요. 이건 안 질려요, 된장 안 먹어도.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된장찌개 밥만 말아먹어서 먹고 싶어요. 네,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아이고, 맛있게 드시니 다행입니다. 저도 괜히 또 좋은 장비 갖다다가 다 망쳐진 박사 수고했어 오늘. 장비가 먹어서 국 좀. 아니요, 저는 국 잘 안 먹어요. 아,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설거지는 내가 양보할게. 너한테. 그러니까 오늘은 청춘상의가 미안해. 아니, 설거지 양보할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잘 먹어서 고마워서 내 양보. 형이 뭐 솔선수범 한다면야,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어때요? 설거지 할 게 뭐 있냐, 다 일회용인데.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청소해야 될 건데. 하찮아, 밥도 그렇고. 뭘 설거지 하자는 거야. 수시야 버리면 되고. 야, 앞으로 예능. 숟가락 주신 거 다 나눠줘 버려가지고. 하나만 더 주세요. 앞으로 예능 멘트 칠 때는 미리 말씀드려요. 예능이요? 대리사님 당황하시고. 아니, 근데 나 그것도 오히려 예능으로 다 받아치는 거야. 역시! 당황할 가장이야, 재밌지. 역시! 우리 변리사님은 다 작전이 있었어. 기대층이 얘기를 해도 다 이유가 있다고. 계획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넌 계획이 있구나. 기대층 안 봤대, 왜? 기대장님. 여러분들, 배가 너무 부르고요. 이 된장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된장찌개. 네. 고기 다 건져내셔요. 이거 더 이상 이제 그릴 안 쓸 겁니다. 네. 다 건져내세요. 네. 여러분들, 그릴은 일회용 그릴이라서 외부에서 나온 건데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철물점도 안 가져가요. 저 고철탕도 안 가져갈 거예요. 형, 이거 한 점씩 더 빨리. 그럴까? 네. 그리고 이거에 잔불에 고구마나 이런 거.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숯이요, 고기요? 어? 숯하고 구분이 안 가네, 고기랑. 이거 보이세요? 백탄? 숯이 좋긴 좋은 거예요. 지금 하얗게 변하잖아요. 숯은 이제 피는 거예요. 이제서야 좀 발등이 걸린 거예요. 네. 이거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겨울에 낚시할 때, 추울 때, 거시기. 고기 먹고. 이거를 밑에다가, 네. 고기 먹고, 이거를, 그, 난로 대신에 깔아버려. 그리고 고구마 올려놓고. 고구마 냄새 맡으면서, 하나씩 까먹으면 낚시. 발만 안 데이면, 이게 진짜 좋은, 몸에도 엄청 좋구나, 이게. 맞아요. 일부러 쬐는데. 정력 좋아져, 남자. 아, 헐. 장흥산수감에 조창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회산물 쓰면 거기서 일하잖아. 네. 감기가 안 걸린대. 와. 정력 좋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상당히 몇십 미터 거 떨어져 있잖아. 근데 거기까지 이게 온기가 오는 거야. 그, 숯에 좋은 게. 1년 3년씩 감기 한 번 걸리고 정력이 좋다는 거야. 맨날 거기서 일하려면 주차해 오는 그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참수 좋습니다. 이거 2,020만원짜리야. 하여튼 7만원이고, 내가 돈 썼어, 나야. 가야 되겠다, 그지? 밤새면 큰일 나는 거지. 해도 되는데, 왜 밥맛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평전에 가서 사다판다고 웃기지, 펜션에 왜 갔냐고. 그치. 거기 그러면 숙박권은 없이 그냥 낚시하는 거냐고. 위에 방이 세 개. 아니, 우리. 두 개인데, 한쪽에 침대가 두 개야. 차라리 우리 2층으로. 밥 먹고 일찍 잘까? 조금 할게요. 몇 시에 해야지? 9시. 난 케미 꽂고. 한 11시까지만 하자, 11시. 11시까지. 아, 배불러.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먹방 오늘 끝이고요. 내일 김치찌개 먹방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아, 저기
한삼인가 그분은 뿅하고 사라지는데 저도 한번 사라져볼까? 우리 세 명이 뿅 해보자. 반품이고 우리 저령만 두 손을 이렇게 해서 뿅뿅 이렇게 토끼는 귀로처럼 뿅 하더라고. 흥삼이가 100만 넘는 거 알지? 흥삼이. 아 몰라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어요. 흥삼이 대식가는 아니더라고. 별로 안 먹었던데 이상하게 큰 숫자가 많아요. 흥삼이 먹방에 비슷하게 카피했습니다. 여기서 먹방 끝입니다. 뿅.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